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컨을 넣고 이렇게 김치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김치가 있길래 쫑쫑쫑 썰어가지고 팬에 식용유 두르고 마늘 조금 넣고요. 파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파 기름을 내요. 파 기름 내가지고 이렇게 김치 넣고 막 볶다가 베이컨은 익혀서 나온 거라 그래서 쫑쫑쫑 썰어가지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팬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후추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그래서 마구마구 볶아요. 마구마구 볶으면은 잘 어우러지겠죠?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김치를 조금 털어내고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김치 볶음밥은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설탕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맛술 조금 넣고요. 그냥 저는 시골스럽게 이렇게 그냥 볶아보았답니다. 있는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미가 나요. 굳이 비 오는데 바깥에 뭐든 한다고 또 살아나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로도 아주 좋아요. 베이컨, 김치.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인분을 만들었어요. 언제나 제가 혼자 낮에는 밥 먹고 저녁도 애들 아빠 늦게 오면 제가 먼저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치, 베이컨, 볶음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끼또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 냉국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안 그러면 된장국 먹어도 되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간이 맞아서 여러분들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맛소금을 조금만 꼬집듯이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고 베이컨도 간이 돼서 이렇게 포장돼 나온 거라 간을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그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꺼내기 전에 조금 넣어서 휙 젖어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베이컨, 볶음밥, 김치는 쉬어도 버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 먹던가, 안 그러면 찌개를 해 먹던가, 안 그러면 묵은지 넣고 또 돼지찜을 해 먹는다든가, 다양하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맛있게 물기 없이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